해 드시게 물어만 뭐 대박 맛 드세요. 사람 게 아니네요. 가게 한번 가보자. 몇 분 드시는데?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 S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오이도를 찾았습니다. 수도권 근교의 대표적인 관광지죠. 주말을 맞아 나들이 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이 많은 만큼 식당 또한 아주 많은데요. 횟집과 조개구이집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근처에는 회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먼저 전통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쪽 일대의 수산시장 중에선 가장 규모가 큰 곳이죠. 그런데 온통 흔한 양식어종들 뿐이고 시세도 크게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 점포들의 호객행위가 상당하더군요. 해서 오늘은 딱히 시장 소개보단 특별편으로 가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재미로 봐주세요. 어느 날 문득 회가 먹고 싶었던 김호구군. 회는 수산시장이 싸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시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던 호구군. 막상 시장에 도착해 수많은 생선들을 보니 도대체 여기서 뭘 먹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봐도 그놈이 그놈 같아요. 게다가 구경이라도 좀 하려고 하면 집요한 상인들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뭐 찾으세요? 몇 분이신데요? 하고 정신없이 호객을 하죠. 해드시게 물어만 뭐 대박 맛 드세요. 사람 게 아니에요. 가게만 가보자. 몇 분 드시는데? 이때부터 호구군의 머릿속은 새하얘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우리 호구군, 결국 고민 끝에 멋들어지게 시크한 한마디를 건네죠. 요즘 뭐가 맛있어? 요즘 뭐가 맛있어? 요즘 뭐가 맛있어? 축하합니다. 이제 상인들은 호구군을 ATM기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 질문은 난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럼 이제 상인들의 추천이 이어지게 되죠. 지금은 다금발이 제철이죠. 제주도 다금발이 알죠? 이거 진짜 존맛탱이에요. 개맛있어요. 알죠? 하지만 호구군은 이게 정말 요즘 맛있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머뭇거리는 사이 상인은 생선을 대뜸 뜰 채로 건져냅니다. 이어서 눈 깜짝할 새 뭔지도 모를 생선들을 막 꺼내는데 물 밖에서 바닥거리는 생선을 보니 왠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호구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난 다 알고 왔어요 라는 표정으로 상인에게 묻죠. 나쁘지 않네요. 한 마리 얼마예요? 한 마리 얼마예요? 한 마리 얼마예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호구군의 ATM 2단계 인증이 완료되었네요. 이건 저 오늘 시장에 처음 와봤어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유해진 표정의 상인이 가격을 설명해 줄 거니까요. 원래 다금바리가 키로 25만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알죠? 동생 같아서 특별히 내가 15만원 해줄게. 와, 특별히 싸게 해준다니 이게 웬 떡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싼 건지 비싼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쩐지 좀 더 흥정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씩 웃으며 만원만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하지만 상인은 만만치 않네요. 아, 원래 25짜리 15에 준 거라니까. 다금바리 몰라? 다금바리? 아, 그렇군요. 정가보다 싸게 준 거였다니 어쩐지 안심이 됩니다. 갑자기 기세등등해진 호구군은 한 번 더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럼 5천원만 좀 깎아주세요. 그러자 상인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팔면 남는 것도 없어. 에휴, 대신 내가 서비스 줄게. 다음에 또 와야 돼? 그러더니 조개와 새우를 더 넣어줍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며 호구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선도 싸게 사고 서비스까지 받아냈으니 나의 승리다. 바가지는 어수룩한 사람들이나 당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10만원은 싸게 샀지롱. 10만원도 비싸게 팔았지롱. 호갱이는 계산을 마치고 신나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서비스로 준 조개와 새우를 맛있게 먹고 무슨 맛인지 모를 회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인스타에 올릴 사진도 잊지 않고 찍었죠. 그리고 계산을 하는데 공짜로 받아온 새우와 조개에 조리비가 붙은 걸 알았습니다. 생선값보다 식당에서 더 큰 돈을 쓴 호구군. 그래도 따져보니 귀한 다금바리를 저렴하게 먹은 거라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하며 집에 왔습니다. 인스타로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죠. 끝입니다.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다금바리 사건 같은 경우는 예전엔 빈번하게 일어났었죠. 약간 과장이 섞여 있으니 재미로 봐주세요. 그럼 전통시장 쪽은 마무리 짓고 이번에는 맞은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찾은 곳은 오이도항 안에 위치한 난전시장인데요. 오랜만에 왔더니 위치가 조금 바뀌었네요. 원래 지금 보이는 곳이 난전이 위치해 있던 자리인데 이렇게 등대 쪽으로 살짝 자리가 바뀌었더라고요. 여긴 인근의 다른 시장들과 달리 직접 조업한 자연산 수산물만을 판매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광경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먼 바닷가 지역의 재래시장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도 굴들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예전엔 이 굴을 화목난로에 구워주기도 했어요. 참 운치 있었는데.
추억의 군것질거리 고둥도 보입니다. 정말 정겨운 모습들이죠. 이쪽에는 뭔가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흥정을 하고 있고 회뜨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한켠에선 다양한 생선들이 말려지고 있네요. 말린 생선들 중엔 상어도 있습니다. 건조된 정도를 보니 찜했을 것 같은데 말린 상어찜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친척인 가오리찜과 비슷한 느낌이려나요? 사실 서해안 북부지역의 특성상 어종이 다양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뭐가 있나 좀 살펴보자면 먼저 이건 도다리로 불리는 문치가자미와 광어입니다. 이건 간재미라고 불리는 홍어와 망둥이로 통하는 풀망둑이고요. 이 정도가 이쪽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횟감들이죠. 여기는 올 때마다 유독 이 문치가자미가 많습니다. 자잘한 광어보단 오히려 맛이 나은 녀석이에요. 지금 한창 맛 좋은 생선이니 횟감을 고르신다면 이걸 추천합니다. 광어에 비하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건 1kg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단단한 육질이 매력적인 돌가자미입니다. 얘는 다른 가자미들보다 산란기가 조금 빠른데요. 아래 동네에선 벌써 알배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서해 북부에선 아직 이르죠. 횟감으로 괜찮습니다. 간재미는 예전엔 추가 비용을 내면 무침까지 해줬었는데 최애 메뉴였지만 지금은 무침은 안된다네요. 그리고 여기서 얘네를 드시려면 뼈가 연해지는 봄이 더 좋고요. 쬐끄만 갑오징어 한 마리가 옆에서 알짱알짱 거리네요. 참소라라고 불리는 핏불고등도 지금이 제철이죠. 그 위엔 붕장어들도 있습니다. 이건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여름이 제철로 여겨지지만 의외로 추운 계절에 기름기가 더 올라옵니다. 어느 집이나 어종 구성은 다 비슷비슷하네요. 댕댕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 녀석입니다. 저희 집 댕댕이들도 데리고 올 걸 그랬어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그리고 이 녀석은 말 안 듣는 녀석이네요. 가기 싫다고 버팅기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주인에게 끌려갔어요. 뼈가 크다 이제. 와, 이 녀석들 아주 난리를 치네요. 진짜 싱싱하죠? 올해는 대화가 많이 잡혀 몇 년 만에 시세도 많이 내려갔죠. 귀한 활대화도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부디 이대로 쭉 가서 내년 봄 암대화도 싸게 맛볼 수 있길 기원합니다. 개볼락. 제 눈에 특이한 놈 한 마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황정개볼락입니다. 여기선 그냥 이것도 구분 없이 우럭이라고 부릅니다. 크기는 작아도 맛 좋은 녀석이죠. 꽤 여러 마리가 있는데 사이즈도 괜찮네요. 살이 일반 우럭보다 더 단단하고 탕을 끓여도 아주 시원합니다. 이모, 여기 우럭들은 어떻게 해요? 3만원이요? 게다가 크기가 작아 잡어 취급되며 저렴하게 팔리기도 해서 아는 사람만 찾아먹는 생선으로 소개한 적 있었죠. 아직 전어들도 조금씩 나오는데 사이즈가 큽니다. 전어 지금 어떻게 해요? 3마리 만원. 결국 전어는 시즌 끝까지 비싸네요. 그래도 요즘 전어 포도 먹으면 아주 기름지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오이도 난전시장을 살펴봤는데 딱히 특별한 건 없네요. 그나저나 코로나 이후로 한동안은 여기서 취직이 안 되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다시 또 괜찮아졌나 봅니다. 굴구이도 해주는지 물어볼 걸 그랬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지금 난전시장의 형태는 이런 오픈된 가건물 구조인데요. 눈, 비 등 기상에 취약하고 전기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죠. 그리고 여기는 저 시장이 새로 이전할 부지인 듯합니다. 완공이 되면 상인분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관광객들도 더 쾌적한 시장 구경을 할 수 있겠네요. 난전시장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호떡 선생 복귀했습니다. 호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어디 가면 호떡집부터 찾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이도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이제 진짜 겨울이 코앞이네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